강병화의 자원식물 TV 방송입니다. 우리나라 자원식물의 보존과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방송을 시작합니다. 호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호프는 삼과로 학명은 후뮬루스 루플루스입니다. 호비라고도 불리며 본초명으로는 비주화, 사마초라고도 불립니다. 호프는 단연생 초본의 덩굴 식물로 원산지는 유럽이고 땅속 줄기나 종자로 번식합니다. 호프는 7월에서 8월 사이에 연한 황갈색의 꽃이 피며 구과는 9월에서 10월에 수확합니다. 호프는 강원도 홍천 지방에서 맥주 원료로 많이 재배하였으나 지금은 거의 재배하지 않습니다. 루플린이라는 성분은 좋은 향기를 내고 맥주의 쓴맛을 냅니다. 호프는 어린 순을 식용하며 관상용으로 이용합니다. 경련, 방광염과 같은 증상이나 효과의 약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제부터는 자원식물의 심화학습 시간입니다.